안녕하세요, 고추냉이 TV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이 실험의 이름은 핫 아이스라는 실험인데요. 핫 아이스? 따뜻한 얼음? 얼핏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기도 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혹은 가끔 카페에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What? 에서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좀 말이 안 되는 단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이 실험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이 아세트산 나트륨인데요. 이 아세트산 나트륨 가지고 어떻게 핫아이스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세트산 나트륨의 봉지를 뜯고 미리 준비한 비커에 아세트산 나트륨을 넣어줍니다. 비커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넣어주었고요. 이 아세트산 나트륨에 물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물을 부어준 다음에 유리막대로 충분히 저어줍니다. 충분히 저어주었으면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 가열을 하면서 녹여줄게요. 자, 이렇게 계속 저어주다가 아세트산 나트륨이 완전 녹아서 액체가 투명해지면은 반응을 종료하고 바로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20 minutes later. 다 식혀준 아세트산 나트륨을 녹인 용액을 꺼내주고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라 제발. 초고감은? 오우. 바로. 세 번째 도전. 테라. 보여? 응. 유지하고 있어? 응. 계속 그대로 있어봐. 응. 식혔던 용액을 꺼내서 바로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손을 넣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재도전. 충분히 식혀준 용액을 꺼내고 손을 담가 볼게요. 핫! 제발! 그럴싸해? 충격을 주었을 때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이유는 아세트산 나트륨 용액이 과포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과포화 상태란 액체의 경우 정상적인 평형 상태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보다 더 많은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용액의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용질은 아세트산 나트륨, 용매는 물입니다.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나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온도가 높을 때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온도를 다시 낮추면 용액은 과포화 상태가 되는데요. 과포화 용액은 불안정해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녹아있던 용질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